네,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많이들 아마 상상을 해보실 네. 텐데 저라면 정말 이렇게 바로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좀 뛰쳐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 1등 당첨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눔 로또에서 상반기에 이제 1등자에 대한 뭐 통계라고 할까요? 1등이 총 195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195명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요. 99%가 현재 직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 네, 무려 99%.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평균 당첨 금액이 실은 이제 한 20억 정도여서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역시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통계들 나오고 있죠. 역대 최고 당첨 금액이 400억 뭐 저런 저런 시절도 시절이 있었는데 있었죠. 400억 시절이. 많이 이제 네. 요즘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등 당첨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첨자가 20명 넘게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최저 당첨 금액이 4억이 나올 4억. 수도 있고요. 왜냐면 벌써 상반기 얼마 안 되는데 네. 200명 가까이 1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평균도 20억이어서 20억도 큰 돈이지만 아마 당첨된 분들은 그래, 이 돈은 또 하나의 머니를 두고 일을 더 하겠다. 이런 의사를 어떻습니까? 밝혔습니다. 20억 원이 한꺼번에 로또 당첨이 된다. 네. 계속 일을 하겠다는 99%가 일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공감하세요? 20억 원은 좀 이게 또 작은 실제로도, 돈인가요? 아유, 뭐, 작은 돈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큰 네. 돈인데, 이제 실제로도 보도에 보면은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고 뭐, 오히려 더안 좋아진 분들도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보도의 영향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그냥 하던 일을 하면서 그건 또 나의 사이드머니로 이렇게 좀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균 당첨 금액 20억 원. 그렇다면 이 당첨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많은 것은 주택과 부동산 구입이었습니다. 29%, 대출금 갚았다. 28%. 뭐 주변 뭐 부모님 돕기도 하고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자, 얼마 전에 로또 632회 2등 당첨자였던 30대 직장인 여성, 당첨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기부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기도 하고요. 예. 많진 않지만. 만약에 저기 당첨되시면 어디에 가장 먼저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20억 규모면 뭐 이게 평소에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뭐 사업 자금으로 쓸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20억이라는 것이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뭐 그런 데 액수는 아니죠, 사실은. 또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야 뭐 사업 자금으로 쓴다, 뭐 연구 개발에 쓴다 하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 20억을 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이 바뀌었다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저 같아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당장 뭐 이거 가지고 내 일상이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99%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겠다. 뭐 재미난,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입니다.